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3장 1절 6절 말씀 가지고 손을 내밀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절망 중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현역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한 청년으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한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같은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과 몸살을 알아왔는데 이것이 이제 표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에 책방에 가보니까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독일의 총만받는 기자여 저널리스트인 바바라 포자모가 30년 동안 우울증과 씨름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무기력, 우울증, 공허감 속에 언젠가는 우울증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한국의 백세라고 하는 작가가 책 제목이 재밌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25개국에 출간되었고 전 세계 약 100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제가 두 책을 다 사서 보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세희 작가는 기분부전장애, 경도의 우울증인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약 10년 넘게 정신과를 전전했고 잘 맞는 병을 찾아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게 된 것은 본인이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는 모든 내용을 다 녹취를 해서 이 책에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진솔하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건 내 얘기다 하면서 그 책을 읽고 공감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씨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는 병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 훌륭한 의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병을 치료하게 해주셨습니다. 정신과 닥터를 보내서 정신병을 치료하시고 또 좋은 외과 수술을 통해서 외적인 그 수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과 또 각 전문 의사들이 우리 병을 치료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전돼도 의학으로 다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이 마비돼서 이게 말라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처럼 손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마른 한쪽 손이 오른쪽 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은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오른손은 의롭고 바른 손입니다. 오른손이 말라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심령이 메말라서 삶의 의로운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예수를 처음 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도 사라져버릴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만 끝나면 다음 주일 기다려진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벌써 한 주일 또 돌아왔나 하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내 손 마른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다녀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고 가끔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손 마른 사람입니다. 나 자신부터 손 마른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 다음 우리 주변에 혹시 이렇게 손 마른 사람처럼 그 신앙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에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병을 고치면 고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 안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이 교회 회당 안에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재직도 되고 각 부서 임원도 됐는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스스로 자기의 의로만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절대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그 같은 태도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교회의 몸인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섬길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 내 손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알게 모르게 비판적인 태도로 변해지고 내가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한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지고 낮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주의자 앤드류 머레이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그 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할 때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만 공로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이런 업적을 남기는데, 이 내가가 나오는 동안에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마른 사람의 태도에서 벗어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끼어지고 나자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나옵니다.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회당 가운데 손이 말라서 손이 나비가 되고 비틀어져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비판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서 육신에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이 마르고 비틀어진 자가 그 순간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순식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메마른 내 손을 내밀라. 염려, 근심, 걱정으로 몸물병으로 메말른 내 손을 내밀라. 비판적인 생각으로 붙잡혀서 메말라진 내 손을 내밀라. 절망의 손을 내밀라. 문제 손을 내밀라. 그때 주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손을 내밀라. 문제의 손을 내밀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내미는 손이 기적의 손, 감사의 손, 승리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처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 집 한 분을 신방을 갔는데 당뇨병으로 온몸이 부어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거동도 못하시고 교회 나고 싶어도 교회 못 나고 싶은 그 성도님을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저 그저 감사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지역장님, 구역장님이 늘 와서 보살펴줘서 제가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기만 돌리면 고통당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희대 박사님은 본인이 말기암 환자로 사형선고를 받고도 하루에 50명씩 넘게 암 환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10년 넘게 헌신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이 이희대 박사님은 유방암의 명의로 새로운 수술법을 도입해서 국민 예방할 때 앞장섰던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셨습니다. 1976년 연세대 의사대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1889년부터 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뉴욕 슬론 캐드링 암센터에서 유방암 분야를 연수하셔서 1991년 국내 최초로 유방 보존술로 유방암 수술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신 귀한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30년 동안 암 전문의로 암 환자 치료를 위해 힘쓰시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2003년에 본인이 몸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장암 말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암을 치료하는 암 전문의 의사인데 본인에게 병이 들어온 건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뭐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50명씩 넘게 많은 암 환자들을 돌봅니다. 이분이 치료한 암 환자가 수천 명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죽음과 싸우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암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가 말하는 최고의 암 치료법은 신앙입니다. 평소 조용히 목사님을 존경하던 믿음의 사람 이희대 박사님은 조용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천의 믿음, 절대긍정의 믿음을 자신의 투병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희대 박사님 평소 말했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갖는 절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가 믿음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자 한때는 암 수치가 정상 수치를 나타낼 정도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저에겐 차라리 축복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나왔고 성경을 접한 적도 있었지만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암을 통해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 저는 이미 사기였습니다. 그때 죽는다 했다면 진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양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 아니라 의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1년을 못 산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10년 넘게 말기암과 싸우면서 자기는 생명의 오기를 산다 하면서 특별히 암으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가운데 12번을 재발했는데, 12번을 재발하면서도 마지막 선까지 암 환자를 치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대 박사님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희망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어떤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손을 내밀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의 손을 내밀게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손을 내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이 깊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